전적이 없을 때는 이 정어들이 전부 긴장감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.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. 그런데 전적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저 천적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. 방편을 찾아내. 그래서 방어를 해나가는 거예요. 그 결과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갔더라는 거예요. 그 이후로는 그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정법과 사법의 관계도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. 붓다와 마라의 관계도 그런 것일지 몰라요.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. 아, 붓다에게는 마라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우리 수행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. 수행자에게도 우리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고 그냥 좋은 환경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.